아주 중요한 책이야, 창세기는. 이거를 뭐 우화 뭐 이래 썼는데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참 이 얘기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바치라. 그러면 아들 바쳐야 되는구나. 이거 고민이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볼 거야. 어느 날. 상구야. 네 아들 바칠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어느 아버지가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은 것을 절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아들을 바치라. 시험이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 돼서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을 전부 찾아보기로 했어. 시험이란 게 도대체 뭐냐? 더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주 배가 고프셨다. 자, 이게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 마귀야. 아시겠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을 했어.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나요? 왜 앞뒤가 안 맞아?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래서 이제 더 찾아봤어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돼 있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자, 이제 딱 보세요. 조심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악은 마귀 아니에요.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예수님 받았잖아. 예, 네,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또 야고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아에게 굉장히 수상한 말이 나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 안 한대. 우리 인간이 시험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 시험이란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근데 이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친히라는 말을 우리가 직접이라는 말로 이제 바꾸면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는 안 하는데 우리는 시험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통하여 뭐요? 간접적으로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성경이란 건 잘 깊이 봐야지. 그러면 그 속에 이제 그 숨어 있는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누가? 사단이.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하려고 했다. 한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썼냐면, 너를 청구하였다. 청구. 자, 그거, 이게 청구가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할 때도 있고, 시몬아. 이 시몬이 더, 뭐예요? 친근한, 그러니까, 이박사야 하는 것보다, 상구야 하는 그 기분이 바로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연거푸 부를 때는 뭐예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상구야.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상구야. 이거는 심각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왜 여기 자꾸 너희를 그러냐면, 너를 뭐예요? 청구하였다. 이제 예수님 마음 속에는 베드로를 뭐예요? 수제자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야.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망가뜨려야 돼. 흔들어가지고. 그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 자, 청구했는데, 그, 밀가부릇 한다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막,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댈 때, 그 예수, 사단이 예수도 뭐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 뭐 하는 자라? 시험하는 자라고 성경은 불러. 그래서 모든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은 사단이 시험할 것을 합당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한다는 말이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에 나오죠. 너희를 청구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단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베드로를 흔들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뭐예요? 떨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 떨어질 수도 뭐예요?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시험을 하는, 흔들어대는 그 목적은 뭐가 목적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도록 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자, 믿음의 목적, 시험의 목적,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면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못 믿도록 하고 싶다며 사단.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다윗을 시험한 거야. 뒤집다 흔드는 거야. 뭐 하려고?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실 리가 없다, 없지. 나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뒤집다 흔들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고 있어? 다윗은 뭐라 그러고 있어? 저의 성령을 거두지 마셔서. 베드로도 야, 이거 하나님 혹시 나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 거 아닌가? 라는 의심까지는 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안 거두어 가셨다. 그럴 리가 없다. 이 믿음의 싸움이야.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제 이런 싸움을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금방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 금방 세 번씩이나 뭐요? 나 예수 그 작자 누군지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래서 그래놓고 이제 참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믿음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예측하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야, 그래도 믿어. 세 번씩 부인해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어. 그러는 순간에 고고 하고 닭이 울었어. 네. 닭이 그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그러잖아요.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닭을 울게 해서 고고 하니까 아, 그렇지. 네. 예수님이 나보고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는 그 말대로 그대로 부인해버렸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도 기억이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고 엉엉 울고 믿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사단이 베드로를 그렇게 흔들겠습니다. 허락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시험하지 않았고 직접 시험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 사단이었다 이 말이야.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거를 잡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험을 다시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무조건 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거는 뭐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제 결국은 그 말은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었어. 그래서 여호와께 청구했어. 그렇죠? 청구했어. 하나님이 뭐 했어요? 허락했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여금 사단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시험에 대한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 성경에 그 시험을 통합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성경은 다 정리가 제가 보니까 정리가 반드시 정리가 되도록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참 묘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뭐 사형장에도 가서 같이 죽기를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땅땅 쳐. 근데 이 큰 소리 치는 것만 봐도 베드로 아직도 덜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덜 떨어졌어. 역시 예수님의 말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허락하고 결국 베드로를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시험에 대해서 혼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 자, 이제 내가 또 이제 시험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주기도문 시험 얘기가 또 어디에 또 나오냐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거를 또 많은 교인들이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아 하나님이 시험을 들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읽어버려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민재는 시험하시고 저는 시험하지 마세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유치원도 보통 유치원이 아니야. 그렇죠? 너무나 유치한 오해야. 하나님이 무슨 내가 저는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민재만 하고 경원이만 시험하세요. 저는 암 걸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뭘 모르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그렇지. 그렇지. 사단이 나를 시험할 때 나를 도우사 그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시험 나를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한 그 기도지. 그래서 또 이제 이 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렇지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십시오. 왜?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지. 자꾸 이 창세기 2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그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크게 빠져 있어. 참 자 이제 이렇게 시험에 대한 새로운 확실한 이해와 정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여기 가야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사단은 이때까지는 자기 세상이었어. 이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조건적 우상신을 믿기 싫고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자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야. 이때까지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 야,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은 사단으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이야. 지금 모든 인간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즉 우상이란 말은 조건적 신을 숭배하도록 다 사단이 장악했는데, 아, 이 갈대 우르의 한 젊은 청년.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한 청년이 아브라함이라는 청년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 이 우상 숭배하는 너희 민족을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 떠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왜? 온 자기 자기 민족이 믿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시작이지.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유대인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이거는 유대인이란 인종도 없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시조야. 이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여호와를 포기시키는 일을 사단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우상신을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갈대아 지역인데 그 지역이 다 이제 바벨론이 됐죠. 이 바벨론. 그래서 그 바벨론은 막 모든 그 우상 숭배 민족의 대표되는 국가가 돼 버려.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거기서 나는 우상 신에게 오늘은 전 국민이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왕이 전 국민은 뭐요? 집합해라.
그런데 안 가면 죽어. 그러니까 떠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자 떠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여기 지금 22장이죠. 이 22장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후손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고 장대하게 할 것이고 그런 약속을 쭉 하신 거예요. 약속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워줄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를 떠나서 즉 온 세상이 이 우상신 조건적 신을 믿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이제 그 참 위대한 사명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꿈을 가지고 여호와가 해주신 약속을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신의 다른 점은 뭐예요? 조건적이고 우상신은 여호와는 무조건적이야. 그 조건적 우상신은 조건적이다라는 말은 또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말은 제사 형식에서 나타나요. 우상신의 제사는 뭐가 제사예요? 인간이 준비한 인간의 제물을 우상신께 바쳐야 돼. 그래서 우상신이 그거를 받고, 어허, 너희들 좋은 제물을 나한테 갖다 바치는구나. 어허, 너는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많이 주지. 농사도 잘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신이고, 여호와는 무슨 신이에요? 우상신은, 자, 한마디로 줄입시다. 우상신은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받으시는 신이야. 그러나 여호와는 주시는 신이야. 또 우상신은 인간이 제물을 준비해서 바쳐야 되지만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히 정반대 성질을 띠고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과연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다. 정반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여호와지만 우상신은 우리 인간이 뭐예요? 섬겨 드려야 되나? 이게 정반대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시험을 당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 증명돼야 돼. 그게 이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사단이 과연 아브라함이라는 이놈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밝히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과정에서 그게 아브라함이 아직도 안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아브라함은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도 사단이 시험을 요구, 청구할 것을, 베드로를 청구한 것처럼 청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도 뭐예요? 알고 있고, 또 사단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본래, 우리 인간은 다 누구 편이 되어 있었으니까? 사단 편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자기 편 사람 뺏기니까, 사단은, 하나님한테 자꾸 가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에게 가니까, 사단은 그거를 확인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확인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했는지, 사단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그거는 저는 아직도 확실하지 않아.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 아마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보고 지금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은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밝혀야 되지. 그렇죠? 밝혀야 되니까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 예수님이 베드로를 청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청구를 받고 그 청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불러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뭐를 드리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고 결국 그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이 들어보니 그게 누구 목소리야? 하나님 목소리야. 그래서 성경도 여호와께서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근데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믿으면 안 되지. 믿으면 하나님을 지는 거야. 사단 이기는 거야. 믿으면. 믿으면 사단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아브라함은 안 믿는다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은
아니야. 여기에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 이때까지 자기가 이해했던 하나님과 오늘은 영 달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 정도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면서 너의 후손이 뭐예요? 그 약속까지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럴 리가? 없으신 분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에 아마 사단이 자기를 갖고 놀라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께 청구했고 이 청구의 결과로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답지 않은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에 믿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거를 믿으면 안 돼. 그걸 믿어버리면 뭐야? 아유, 하나님이 아니, 내 후손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이삭이 살아있어야 뭐예요? 아, 후손이 창대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단이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 청구했고 하나님이 그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죠. 과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했어요? 한번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성경에 다 있어. 그거를 이제 드러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이제 그 개념은 확실해.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실 분이 아니야. 나는 그거 안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뭐요? 이거 하라 했으니까 하는 척은 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삭을 받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이삭이 아닌 제물을 자기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야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뭐요?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부터 찾아봐야 돼. 아브라함이 말하는 데서, 아브라함은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는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태워 죽이는 것은 뭐요? 아니야.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가더니 3일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가는데 3일이 걸렸구만요. 멀리 바라본지라.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눈을 들어라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었단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he lifted his eye. lift 하면 엘리베이터를 lift라고 그러거든요. 엘리베이터 팍 끝으로 올려가죠. 그거는 자신 있게 올려봤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절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거예요. 다 나는 믿어.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눈을 들어. 일부러.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째서 내 아들을 내놓으라카노? 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란 말이냐? 이 아들이 오늘 죽으면, 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대. 그럼 왜 아들 줘놓고 또 와 달라카노? 이러면서 우울증, 3일 동안 우울증 걸려가지고 눈을 털어 그곳을 볼 기분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죽었냐? 목욕물, 나 목욕할 거야. 옷 가져와, 새 옷 가져와. 이런 행동을 다 보는 거예요. 용감하게, 믿음으로. 우리 아들이 오늘 죽을 리가 없다. 재물은, 번제할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과연,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만이 번제물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자, 그것은, 아, 저기다. 자, 가자. 그러면서, 보세요. 잘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라고 그래.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라고. 번제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완전히 달라요.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 번제, 그러니까 예배하고, 예배하면 이삭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그러니까 누가 돌아온다고? 누가 돌아온다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 벌써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 이삭 안 죽어.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야라고.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해서 올라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요구하실 리가 없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재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도록 할 것이야.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자, 번제 아니고 예배하고, 만약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고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 이거는 아브라함은 끝이야. 아브라함 믿음 없어. 예수 안 믿어. 그렇고, 종들이, 아니, 어떻게 아드님은 안 보이시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달라 그래서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충성심을 보고, 나를 천국에 보내줄 거야. 이러면 누가 무릎을 탁 칠까? 사단. 자! 하나님, 봤죠? 저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내 편, 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 이야, 이 무서운 사람들만 모여있을 것 같아. 자기 아들,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온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이 천국이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소? 나도 우리 아들 바쳤지. 탁 하면서. 이것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도 같이 돌아올 거야. 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그 이제 부싯돌 같은 거, 그다음에 칼, 반드시 칼이 필요하죠. 왜? 그 번제를 하려면 그 재물을 다 잘라야 돼. 자르고 그래서 태우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 내 아버지요. 그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게 다르에요. 이르되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 어? 다운표도 붙이고 이래주면 참 좋은데, 예,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다운표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나 여기 있어. 어? 이삭은 긴장한 거야. 왜?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 제물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가 있어야 돼. 없잖아. 그런데 이삭은 그동안에 뭘 많이 봐왔냐고 하면,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사를 드렸다 하면 아들을 드린다고 갓난 애기들을.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맨날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저건 아니야. 근데 오늘은,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가지고 가. 오늘은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하니까 그 뭐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긴장한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노라는 말은 이 아빠의 마음은 아빠는 같은 아빠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 안심해 라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이겼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없잖아요. 나를 제물로 하실 거는 아니겠죠. 이제 이삭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아. 좀 번역이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요?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너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 걱정 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 온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실 리가
없어. 그거를 믿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 이삭이 번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것을 정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곤란하다. 아마 나에게 시험이 걸린 모양인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원하실 리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 그러고 있어요? 번제 아니고 예배야.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올 거고 번제 제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믿어 안 믿어? 아, 믿는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참 뜻은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같은 어떤 악령들이 누구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가장해서 탁, 민재야, 너는 네 아들을 네 손자 있어요? 없어요? 손자 있다 칩시다. 여기도 손자가 없잖아. 손자를 바쳐라. 그리고 그동안 11조 다 내고 했는데 뭘 또 바치러 갑니까? 이제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지는 거야. 시험에 패배하는 거야. 아브라함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번제를 드리라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사단의 청구를 받은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거기에 알려주신 곳에 이른지라. 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제단 위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자, 이게 많은 것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제물이 있어, 없어? 없어. 없을 때, 이제, 자, 이삭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제물을 예비하신다. 자,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없어. 이거 정말 위험한 순간이야, 그랬죠? 아이고, 없잖아.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가 맞네? 이것도 믿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도 거부하란 말이야. 오로지 예수밖에는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삭은, 자,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살 됐어. 이삭은 한 20살 됐고. 그러니까 이삭은 뭐요? 건장한 청년이 됐고. 이삭은, 제가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금방 하나님 예비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게 돼 있어. 너는 절대로 안 죽어. 네가 죽더라도, 어? 혹시라도 죽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바로 죽지 않도록 하시거나 살리거나 하실 거예요. 왜? 너를 통하여 약속한 게 있어.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야. 아무리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없잖아, 지금 재물이. 그래도 믿으라 이거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거지. 이게 이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단련해야 돼. 그래서 그걸 믿어. 이제 그만큼 믿느냐 사단이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어떻게 이삭아 내 아들아 내아이 아빠가 항상 너에게 이 믿음을 가르쳤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저 이방의 우상신들처럼 인간 재물을 인간으로부터 거의 뺐다시피 받는 그런 신이 아니잖아. 너 믿을래 합니다. 이삭도 아버지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를 제단에 올리자. 하나님 반드시 재물을 뭐요? 하실 테니까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한번 우리는 명령대로 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준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올라가자. 아버지 좋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고 제단에 올라가겠습니다. 크, 위대한 믿음이야,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야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예. 처절한 믿음이요. 그래서 죽음을 뭐요? 각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암도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네? 죽어도 뭐요? 천국인데. 나는 하나님을 지금부터 의지하지. 이때까지 뭐 병원 치료 받아봐도 뭐요? 뭐 악화만 됐지. 좋아진 건 하나도 없잖아. 이제는 인간을 믿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자라는 그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그 이삭도 이제 결박을 당해 가지고 제단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 무슨 믿음으로 올라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어. 있어. 자,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어. 들으면서 뭐요? 내 아들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를 테스트 당하는 거야. 칼을 탁 드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리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인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예. 이 말을 조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고지 곧대로 듣고 번제를 바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네가 칼을 들었지만은 아브라함 뭐야? 절대로 안 죽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한 제물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또 내가 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고향을 떠나지도 뭐요 않았지. 예. 이것을 깨달아야 돼. 우린 자꾸 바치라 그랬다 하나님. 근데 끝까지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거꾸로 조건적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하나님. 180도로 다른 하나님이 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뭐요? 와. 내가 내 아들을 바쳐야만 구원 받는 게 아니구나.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으로 경외해? 믿음으로. 알았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자, 왜 눈을 들어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뭐요? 준비할 거라고 믿었으니까 살펴봐야지. 이 살펴봤다는 말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지. 끈덕진 믿음이요. 그렇죠? 왜? 조상이 될 만한. 왜?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실 분이야. 그래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왜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랬는데. 그럼 안 들어. 그것이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음성처럼 들려도 속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많은 그 놀라운 형체를 가진 와 예수님 같다 한 분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게 십자가의 복음, 믿음의 복음하고 틀리면 뭐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사람들은 와 이렇게 하렸다 하지. 그러면 다 시험에 뭐요? 들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지킨 이 믿음처럼 우리도 함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 정말로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 라는 그런 경우에 도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가 그 구원을 거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단의 그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가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